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자, 이제 제자가 배신할 것을 예고하는 쪽으로 들어가 봅시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넘길 것이다. 자, 이 얘기를 한 이유 뭐죠? 알고 있다. 그러니 지금 내가 하는 말을 듣고서라도 너의 마음을 바꾸어라 라는 기회의 제공이었던 겁니다. 알고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게 누군지 드러내지 않죠. 저도 이걸 자주 쓰는데요. 알고 있으면서 그걸 마음을 바꿀 수 있도록 초대하려고 무진 애를 쓰죠. 예. 자, 이제 제자들이 근심하며 차례로 저는 아니겠지요 하고 묻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제 예수님의 그런 심각한 표현 자체가 근심을 생기기도 하겠지만 자기 자신의 내면을 점검해보는 시간이기도 할 거예요. 그죠? 행여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반감을 갖거나 그분을 배신하려고 하는 팔아넘기고자 하는 의도가 존재하지는 않았는지. 그래서 양자의 여러 가지 교육의 목적이 있는 거죠. 하나는 회개의 초대고 다른 한쪽은 자기의 양심 성찰의 기회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는 열둘 가운데 하나로서, 이거 완전 빼박이죠. 나와 함께 같은 대접의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이 정도 얘기했으면 너희 가운데 분명히 하나다. 근데 제자들은 정말 신기하게도 마지막까지 유다가 그 친구라는 걸 몰라요. 유다가 심지어 그 순간에 나가는 데까지, 다른 구절에 나오죠. 다른 복음에 나오죠. 그때 유다는 그 빵을 받아들고 밖으로 나갔다. 사탄이 그 순간 그에게 들어갔다. 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순간까지도 몰라요. 그만큼 예수님은 철두철미하게 한편으로는 그를 보호해왔던 겁니다. 그가 언제든 돌아왔을 때 충격받지 않도록. 요셉 성인도 그렇게 행동하시죠. 파혼을 하긴 하는데 아무도 모르게 파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해요. 우리는 누가 뭐 하나 했잖아요. 내 고랄 줄 알았다. 동네 사람들요 한번 서 이 사람이 내한테 뭐 했는지 아는 격 하면서 막 어만상 떼만상 다 카스케라. 그것도 엄청 과장해 갖고 막. 참 재밌는 케이스도, 제 초전 와서도 참 재밌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예.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말까지도 유다가 듣고 있는 겁니다. 듣고 있으니까 얘기를 하고요. 근데 앞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향유를 예수님께 바른 여인은 예수님의 말이 전부예요. 예수님이 한마디를 해서 그 말에 긍정성에 같이 웃고 부정성에 같이 슬퍼하는. 근데 유다의 마음은 이미 돌심장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 말을 듣고서도 그분을 배반할 수 있는 용기가 그 내면에 존재하는 거죠. 그 사람의 마음은 정말 신기해요. 그죠? 예. 한번 굳어지기 시작하면 바늘 하나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도록 우리 마음을 잘 추스려야겠죠. 항상 진리에 깨어있는 사람의 마음으로 촉촉하게, 예? 옛날에 칙촉 쿠키맨키로 촉촉하게 만들어놔야 됩니다. 초코파이 속에 그 마시멜로 맨키로, 예? 몰랑몰랑하게 꽂으면 안 돼요. 꽂으면 안 된다 카이끼는 항상 그 떡 얘기 생각나면 떡. 맨날 우리 떡 봤잖아요. 그죠? 백설기 이런 거. 그러면 그때는 막 얼마나 촉촉하고 말랑한지. 근데 그때는 또 배가 안 고파. 그냥 냉장고에 쪼매 넣어놓고 저녁에 몰락 하마. 벌써 뭐가 떡떡합니다. 이제. 자, 성찬례를 제정하시다로 들어가 봅시다. 그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이미 유다는 이제 나가고 없을 거예요. 이 순간부터는
옛날에는 그래서 성찬례를 시작할 때에는 이 예비자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말씀의 전례까지는 듣게 하고 성찬의 전례가 시작되면 예비자들은 이제 밖으로 내보냈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그렇지는 않죠. 네. 하기야 뭐 지금이야 뭐 법도가 있습니까? 뭐 그냥 오면 땡큐 뭐 이런 분위기가 됐었죠 벌써. 옛날에는 골라 선별해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었는데 예비 입교 시간이 몇 년씩 됐습니다. 지금은 이제 줄어 이제 뭐 6개월 또 더하면 3개월 뭐 군대에서는 그냥 물버갖고 신자 만들어 보고 그래 냉담자 양성소죠. 예. 저는 거기를 황금어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1,000명 줘갖고 한 서너 명 건지는 게 어떻게 황금어장입니까? 그냥 세례만 주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참 그렇기도 해요. 젊은 세대를 어디서 만날 수 있느냐? 그죠? 제가 학생들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제가 선생님이 아닌 이상, 학교로 불려가지 않는 이상은 학생들 못 봅니다. 지난번에 저 오천중학교라고 포항에 아마 그 동네도 물에 잠겼지 싶다. 그가 내가 그 근처거든요. 그때 한번 학교를 갔었어요. 근데 선생님들 가르치러 갔던 겁니다. 예. 선생님들 앞에 특강하러. 그때도 학생들 못 봤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큰 본당에 주일 학교가 빵빵해서 아이들이 있는 본당이 아니고서는 젊은 층 자체를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군다나 젊은 층의 개념도 바뀌었죠. 이제 30, 40대가 젊은 층이 됐었어요. 그죠? 그마저도 없잖아요. 안 그래요? 이건 앞으로 더 심해질 거예요. 근데 더 웃긴 건 젊은 세대와 소통할 수 있는 젊은 신부들을 젊은이들이 있는데 더 이상 보내지 않아요. 이것도 문제입니다. 여기는 어르신들이라서 사실 어르신 신부님이 오면 사목을 더 원활하게 잘하실 거예요. 당신의 권위로.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있고 적은 사람도 있을 거니까 한국은 이 나이가 어마어마한 이 뭐랄까요 장벽으로 작용하거든요. 얼마 전에도 한 신자분이 저한테 제가 아침에 냇가에 걷는데 예? 그 주변에 사람들이 다들 투덜댄다고 뭐라고 투덜대 인사 안 한다고. 네 마치 그 개그 프로에 나오는 황제성 맨키로 안녕하시모 안녕하십니까 하고 돌아댕기까 아이고 네 아침에는 개 끌고 좀 개인적인 이 평화를 누려서는 안 되는가? 예? 어른이 너무하네.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 성당 올 것도 아니잖아. 예? 지금 몇십 년을 안 나왔는데 뭐 내 인사한다고 나올까 해. 예. 그리고 선교의 목적도 없고. 예. 그래 일부러 도망댕깁니다 이제. 사람 없는 대로. 절에 보고 사람 오마 옆으로 가쁘고. 아휴. 그래서 한국은 이 나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좋았지. 옛날에는 법도와 도리를 알아서 윗사람은 어른으로 행동을 했고 젊은 사람은 그런 분들을 모시는 게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그죠? 버스를 타면 저만 하더라도 제가 학생 때 버스를 타고 있다가 어르신이 오시면 여기 앉으십시오 하고 내가 앞만 피곤하고 막 도시락 가방에 책 가방에 막 앞만 무거워도 어르신이 들어오시면 앉혀드렸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노인 전용석. 그 말은 뭐예요? 딴 데 앉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노인을 배려하는 것이 아니라 너거는 그만 앉아라 이 말입니다. 자발적인 배려가 싹 사라졌잖아요. 외국에는요. 그러니까 볼리비아에서 이 사제들이 식사를 가끔씩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의형님이 와갖고 이렇게 인사를 나눠요. 그 순간에 발딱 서는 신부들이 있습니다. 누구겠어요? 한국 신부들. 주의형님 안녕하십니까? 외국 신부들은 왜 하는지 아세요? 주의형님 옆에 와갖고 어깨 툭 두드려. 아, 왔니께요? 홀리오 주의형님. 이름이 홀리오 주경 지금은 돌아가셨어요. 심장이 안 좋아가지고.
우리나라만 그런 경직된, 더군다나 우리 대구교구 신부 아닙니까? 대구교구가 어디 보통교구인 줄 알아요? 의정부교구는요, 서울교구에서 갈려나왔기 때문에 그때 젊은 신부들이 대거 유입되면서 문화가 굉장히 좀 평등한 문화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생각도 많이 수용되고 하는데, 연안 그래, 연은 그냥 피라미드라, 피라미드. 선 잘 타야 되고. 저는 선이 없는 신부입니다. 그래, 항상. 낙동강 오리알. 필요할 때 여다 갖다 쓰고, 저다 갖다 쓰고, 뭐. 예? 자,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 혹시나 뭐 궁금한 거 있으십니까? 성찬내 재정은 다음에 해야 되겠다. 예? 자, 오늘 14장 21절까지. 이제 9월 벌써 이제 중순이잖아요. 사실 순환과 죽음에 있어서는 사건들 뭐 그래도 또 할 말이 계속 생기긴 할 거예요. 네. 자, 오늘 와주셔서 고맙고 이제 좋은 밤 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